맛집 찾아 떠난 여행 속초편.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속초 뷰맛집인 줄 알았던 숙소와 속초 여행하면 꼭 온다는 맛집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의 더 자세한 속초 먹방 일정은 여행 일정 설계 어플 모먼트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속초 여행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물회 하나로 건물을 세운 청초소 물회. 지난번 먹었을 때 맛있어서 또 왔어요. 저희는 청초소 하나랑 물회 하나랑 대게살 비빔밥 하나 주문했습니다. 물회를 다 먹고 내려오면 1층엔 청초호가 보이는 카페가 있는데요. 1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청초호래요, 청초호. 청초수 물회에서 차로 1분 거리 속초 뷰맛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서칭해서 예약한 호텔입니다. 과연 뷰는 어떨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지금 제가 있는 객실이 오션뷰 예약을 했는데 일단은 뷰맛집은 실패했어요. 뷰맛집은 아닌 것 같고 오션뷰인데 사실 저는 바로 앞에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멀리서 보이는 오션뷰였어요. 수영장이 있다는데 지금 비가 와서 또 수영장도 이용을 못하고 약간 호텔은 아쉽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깔끔은 한 것 같아요. 가보고 안개 가격도 좀 흐린데 그래도 날씨가 좋으면 이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텔 체크인 했고 짐도 풀었고 다음 가볼 맛집을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먹방 투어예요. 먹방 투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보통 맛집을 어떻게 검색하냐면 인스타그램으로도 찾아볼 때도 있고 근데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속초 맛집 같은 거 치면은 광고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광고 안 보고 싶고 좀 찐 여행자들 후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가 인트로에서 알려드렸던 이 모먼트 어플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시고 속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찐 여행자들이 광고 없이 올린 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맛집 보고 가려고 하고 저의 속초 여행기도 제가 여기다가 블로그처럼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고 좀 정리된 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먼트에서 허니블링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제 후기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맛집으로 가볼게요! 고! 다음으로 온 곳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제대로 먹방 투어 하려면 그 지역 시장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본 시장 중에 여수 다음으로 넓고 먹을거리가 많았던 곳인 것 같아요.
여긴 대형 주차장도 있는데 시장에서 물건 구매하면 금액별로 주차권도 주셔서 차 가져가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초시장엔 만석닭강정을 시식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저는 이 만석닭강정 5번 정도 먹어봤는데 먹을 때마다 맛있었고 술 안주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한 양념에 닭강정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강원도는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은 감자 젤라또가 있는 아이스크림 맛집이에요. 저희 감자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데 좀 담백하고 구수한 편이라서 보통 감자 하셔가지고 많이 드세요. 좀 심심한 거 안 좋아하시면 예쁘다는 이런 메뉴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자랑 다목자 1:1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네. 가격도 너무나 저렴하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맛도 있어서 저는 무지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자 맛있게 드세요. 통후추예요. 감자가 담백해서 통후추가 잘 어울린다. 저녁으로는 대게를 먹었는데 속초엔 대게집이 되게 많아요. 가격이 통일이라도 되어 있으면 아무 곳에서나 먹을 텐데 또 대게 가격도 다 다르더라고요. 발품 팔다가 어머니가 속초 갈 때마다 반찬이 많이 나와 간다는 보장된 대게집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반찬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진짜 맛있다. 방금 그게 연어 샐러드였나? 메밀전병 나오네? 와 대박이다. 메밀전병 소스먹구리 딱 4명 정도면 딱이겠다. 이렇게 안주가 지금 하나만 다 이렇게 좀 손질이 돼서 나와요. 마리나베이가 좋았던 점은 속초해수욕장이 가깝다는 건데요. 여긴 트렌디한 포토존도 많고 물멍할 수 있는 그네도 있어서 힐링하기 정말 최고였어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인스타에 속초 맛집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비를 뚫고 샀습니다. 지금 안에는 빵종류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마늘 바게트만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짠!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을 땐 못 찍었는데 맛투기는 한 조각 먹을 땐 진짜 맛있었고요. 두 조각 먹을 때도 진짜 맛있었는데 세네 조각째 되니까 느끼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속초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이는 카페입니다. 속초에서 밤늦게까지 여는 카페가 없던데 여긴 열려있었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니 너무 예뻤던 카페예요. 메뉴 추천으로는 진짜 저 초코빵 꼭 드시길 바래요. 네, 그럼 여기까지 속초 맛집 핫플 검색해보면 나오는 곳들 제가 직접 먼저 가보고 후기 알려드렸고요. 오늘 꿀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여행 정보는 모먼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콘텐츠는 제주도 맛집이니까 제주 여행 계획하는 분들 알람 설정까지 꼭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여행 꿀팁으로 만나요. 안녕.